여러분, 텐트가 탔습니다. 녹았어요. Brand new street and brand new me. Side by side by friends I need. Don't you tell me that you're in town. I already know. Couple days ago. Hey, now that our names are written in stone. Let's be honest, sounds like home. Still I'm here alone and I'm calling your phone. I wish I could wipe my own memory out. I wish I could dream about somebody else. I wish I could talk when the silence so loud. I wish, oh.자, 오늘 가져온 텐트는 어썸 홀리데이의 님버스입니다. 네. 오랜만에 들고 나오네요. 네. 자, 이거는 이번 여름에, 저번 여름이죠. 네. 바닷가에서 여름에 이렇게 모기장 모드도 있습니다. 님버스가 이렇게. 네. 그래서 모기장 쳐놓고 그때 덕축대에서 캠핑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래가 좀 묻어있네요. 네. 근데 오늘은 다른 모드로 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걷을게요. 네. 좀 걷고 안에를 좀 여유있게 오늘은 쓰려고요. 얘는 해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팅한 장비는 어서물리데이의 님버스 가져왔습니다. 님버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2인이 쓸 수 있도록 설계된 텐트예요. 그래서 한쪽 그리고 저쪽 한쪽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공격형으로 백패킹 가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캠핑장 와서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넓게 한쪽은 자는 공간, 한쪽은 식사하는 공간 이렇게 구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미니 쉘터 느낌으로 야침 모드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야전 침대는 네이처 하이크, 이거 한 3년 쓰고 있는데 튼튼합니다. 그래서 야침 네이처 하이크 쓰고 있고, 매트는 니모 25 오라죠, 이게. 니모 오라 25L. 그리고 베개. 그리고 헬레이녹스 체어. 그리고 경량 테이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난로도? 난로도 가져왔어요. 근데, 날이 많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려가지고, 난로는 저녁에만 잠깐 켜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기 보시면은, 이쁜, 노트북 케이스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영화도 보고 혼자 즐겨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낭만 타임 시작해보겠습니다. 냉장고 갔다 오세요. 네. 아, 이제 그래도 좀 슬슬 저녁이 되니까 입김이 납니다. 네, 그래도 산은 산이에요. 네. 오늘 나온 곳은 연천, 포천 쪽 파주 지나서 고대산 자연휴양림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 제가 가끔 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사이트, 마음에 드는 사이트 딱 있길래 예약을 딱 하고 지금 슉 하고 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슬슬 먹어볼까요? 빨뚝! 빨뚝 가야죠. 그죠? 아, 침 나온다. 낭만 타임 짠. 아. 아. 좋다. 자, 고기. 맛있다. 아, 짠.
아, 깻잎쌈 한번 싸먹어요. 자, 깻잎에 닭갈 위에 양배추. 맛있어. 파채입니다. 아시죠? 지난번 영상에서 다른 거 먹는 거보다 파채 먹는 게 더 찜 나온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 아,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죠. 치명적인 이 아는 맛의 위험함, 그죠? 위험함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자, 마치 갑니다. 맛있어. 짠. 맛있다. 맛있다. 아. 제가 닭갈비를 먹을까? 대패삼겹살을 먹을까?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진짜 결국 승자는 닭갈비. 어. 아, 닭갈비를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닭갈비를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하밥트면은 어제 집에서 이거 그냥 먹을 뻔했어요. 캠핑 준비 다 해놓고 그대로 먹을 뻔했어요. 아, 짠. 아, 좋다. 아, 근사합니다. 사람도 없고 사이트도 아주 좋은 사이트. 아.
고대산 자연여행은 좋은 게 사이트가 좀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캠핑장 다니시다가 여기 오시면은 되게 조용하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로 조용하게 있다 오고 싶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들 매너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오늘도 옆에 두 팀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시고 저는 가장 구석 쪽에 있어가지고 편하게 촬영도 하고 너무 좋네요. 아 맛있는데? 오늘 살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떡하지? 아까 여기 큰 진돗개 한 마리 와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랐어. 제 배고프다고. 안 돼. 깜짝 놀랐네. 어, 엄청 커요. 엄청 큰 개가 갑자기 와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 다행. 한 사이즈 더 오신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자 그럼 혼자 조금 먹으면서 조금 낭만을 즐기겠습니다. 조금만. 그리고 제가 잠깐 지금 차를 갖다 와야 돼가지고 기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는 날로 기름 좀 넣고 다시 올게요. 아 지금 난로에 아 등유 좀 넣고 왔습니다. 어 갑자기 추워지네. 지금 해가 이제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와 갑자기 막 와 꽤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갑자기 난로 틀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됐지? 네. 난로. 아 확실히 위에 문 닫고 뒤에 문 닫았죠? 진돗개가 자꾸 저를 네? 밥 달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문 닫고 지금 슬슬 어두워질 것 같으니까 조명도 슬슬 켜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산에는 왜 이렇게 까마귀가 많은 거예요? 제가 뭐 캠핑 백패킹 가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와 까마귀 많아요. 그죠? 까마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 자연여행님 갔을 때 음식 사온 거를 놔두고 잠깐 차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까마귀가 다 파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음식 중에 하나 못 먹었어요. 막 라면도 막 파먹었고 막 삼겹살 같은 것도 막 일부 먹었고요. 그래서 몇 개는 조금 위생상 좀 그래서 예, 못 먹었는데 까마귀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똑똑합니다. 딱 없는 틈을 타서
화가 와가지고 죽 먹고 도망가요. 가면은 막 놔주지도 않습니다. 막 물고 막 계속 먹어요. 깡이 좋아요, 깡이. 깡 좋은 까마귀.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 아 근데 자연유학님은 원래 매점이 없나요? 원래 없나? 요즘 캠핑장들은 매장이 다 있잖아. 아 매장이란다 매점. 근데 자연유학님은 매점이 없다. 고대산 자연유학님 매점이 없다. 빠뜨리면 안됩니다. 오늘 물을 2리터가 좋았는데 생각보다 음식을 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쓰네요. 자, 아 확실히 따뜻하다. 옆에 님버스는 벤틀레이션이 여기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거든요. 요즘 둘 다 열어놨는데 아 확실히 따뜻합니다. 이거 하나 닫으면은 아마 더울 거예요. 둘 다 벤틀 열어놓고 잘 때는 난로 끄고 자야죠. 잘 때 춥다고 난로 키지 마세요. 웬만하면 네, 위험합니다. 네. 웬만하면 침낭과 핫팩의 힘을 이용해서 취침을 하세요. 네,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네, 제 개인적인 거긴 한데 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자, 넘버 타임. 짠! 손이. 맛있어. 아, 저 닭갈비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이 조합 괜찮네요. 괜찮네. 왜 이 조합을 올 생각을 안 했었지? 왜 쉘터는 꼭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작은 것도 작은 맛이 있네. 네. 에너지율 좋고 난로 조그만 거 틀어도 따뜻하죠. 혼자 다닐 거면은 작은 쉘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진짜로. 네. 왜 그 생각을 못했죠? 훨씬 난다. 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제가 뭐 헤비 캠퍼도 아니고 진짜 경량으로 다니는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재밌게도 놀지 이렇게. 괜찮네요. 맛있어. 그러면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오겠습니다. 아 나른하네요. 좋다.
이제 또 저녁을 이어가야죠. 그래서 저녁에는 우선은 청주인가요? 네, 청주, 따뜻한 청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태백 갔을 때 먹었는데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해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아까 전에 빨강 뚜껑 사러 갔다가 발견해가지고 사왔습니다. 네. 맛있겠죠? 이게 너무 막 팔팔 끓으면 안 된대요. 적당한 끓는 물에 살짝 따뜻해질 때 먹으면 된대요. 자, 날씨가 따뜻하니까 날씨가 따뜻한데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청주 한 잔. 뭔가 뜨거운 게 쫙 내려가네요. 네. 좋다. 매력있네요. 매력있네요, 이거. 나른하네요, 지금. 여기, 님버스, 쉘터 모드죠. 쉘터 안에는 지금. 덥습니다. 아까 추워가지고 지금 패딩을 입었는데 지금 문을 다 닫고 있거든요. 닫고 있는데 되게 따뜻해서 나른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해도 거의 다 졌고요. 네. 따뜻하고 밖에는 또 춥고 네. 나른합니다. 여기 고대산 자연휴양림은 휴양림이 있잖아요. 펜션 같은 캠핑장 말고 거기도 꽤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네, 가족분들이 행복한 저녁 시간 지금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이런 자연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가정교육일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식상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제 몸에 되게 테스트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단이 좋다 하면 그것도 해보고 이 음식이 좋다 하면 그것도 많이 먹어보고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요즘에 생과일, 뭐 채식 이런 걸 했는데 뭔가 과일이 썩은 걸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네. 그래서 한 진짜 일주일 고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식욕도 없고요. 그리고 막 화장실도 잘 갔는데 못 가고 속도 너무 쓰리고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식단을 당장 끊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 사람들은 좋다고는 해요. 근데 제가 아마 썩은 그 채소를 먹은 것 같아요. 많이. 네. 하루 정도.
그래서 그날 밤부터 막 복통 있고 했는데 다음날 백패킹 일정이 있어가지고 진행은 했어요.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도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술도 되게 천천히 먹었어요. 근데 또 술은 또 들어가더라고. 이게 소화가 막 되는 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술도 먹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위에 좋은 거 그리고 막 그런 비타민이랑 그런 건강기능식품 있죠. 그런 거 다 일체 안 먹었어요. 네. 밥 먹고 막 갑자기 막 배도 갑자기 막 이렇게 부어 오르더라고요. 배가 가스가 찬다고 하죠. 처음 겪어봤어요 진짜 그런 거를. 그래서 배불러서 배 나온 게 아니고 배가 진짜 빵빵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갈까 하다가 갑자기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고 좀 있으니까 괜찮아졌는데, 와, 제가 이번에 정말 느낀 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 정말 삶의 질이라고 하죠, 정말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네.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우선은 사람이 자기가 먼저잖아요. 네. 자기가 먼저라고 느낀 게 아프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선은 내 몸 회복이 우선이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리고 평소 같았으면 아 이거 좀 중요한 건데 하면은 그런 거 없어요. 우선 내 몸이 아픈데 그런 거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고생 좀 해가지고 우선은 제 몸한테 실험 테스트 안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가공식품 원래 잘 안 먹거든요. 또 계속 좀 뭐 캠핑이나 백패킹 올 때 빼고는 평소에는 일체 안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상한 거 상한 음식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진짜 와 정말 야채 과일 상한 거를 먹으면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설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에서 막 부패해요. 네. 부패해서 가스가 차고 막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래서 너무 고생해서 건강이 정말 우선이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건강이 처음이다 1순위다 그거를 정말 이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 챙기세요 정말로. 네. 진짜로 진짜 이번에 느꼈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몸 버리면서 돈 벌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몸이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벌었던 돈의 배수 3배, 4배, 5배만큼 돈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야 될 때가 있죠 물론. 근데 너무 그게 장기적으로 혹사하면서 잠 안 자면서 그러지는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렇게 제 삶을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더 몸이 좋아져 보겠다고 이상한 식단하다가 썩은 야채와 과일을 먹고 진짜 한 일주일 고생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좀 회복되네요. 네. 진짜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화장실은 못 가고 정말 병원 갈까? 가야 되겠다 할 때 이제 가스가 쫙 빠지니까 배가 쫙 들어가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그리고 화장실도 가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지금 건강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겪어봐야 돼요. 정말 한번 몸이 이렇게 삐끗하는 걸 느끼면은 경각심이란 게 확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원래 건강을 되게 챙기는 사람인데 이번에 확 느꼈어요. 정말 잘 챙겨야지. 네. 아무거나 안 먹어야지. 네. 저는 아무거나 잘 안 먹거든요.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최대한. 그래서 식비가 좀 많이 들긴 하는데 먹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물 정말 중요하고 음식 최대한 좋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또 이렇게 술 먹으면서 또 할 얘기는 아니죠. 이거 그쵸? 그래도 최대한 뭔가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야채 과일식은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아. 여러분, 텐트가 닿습니다. 녹았어요. 아, 체리에다가 청주 좀 먹고, 아, 지금 좀 혼자 좀 놀다가 그 텐트 태워 먹어가지고, 성진이, 곰진이 TV 전화해가지고 카톡 해가지고 요 한 바가지 먹고 예. 고칠 수 있대요. 예. 고쳐준대요. 아 이제 별 일이 다 있습니다. 가지가지 합니다. 해서 김성진 씨가 저보고 뭐냐 어디까지 하나 한번 가지가지 한다. 해서 혼 좀 나고 예. 아 제가 이거 팩 조정을 했는데 이게 경위를 제가 탄 경위를 녹은 경위를 설명드리면 난로를 안에 두고 뺐었어야죠. 끄든가. 네? 그리고 밖에 나사 팩을 조금 조였습니다. 텐션 조절을 조금 바꾸려고. 근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뭐 그 공기 구멍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탔습니다. 지금 녹았어요. 보시면은 여기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절로 바람이 아주 슝슝 네. 그냥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야침을 지금 이렇게 깔고 아 이제 3차전 가야죠. 네, 여러분 네? 무슨 이 캠핑 유튜버는 술만 마셔요 이렇게. 네? 그래서 네. 뭐라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과의 이 토크 방송 네. 코너 속의 코너 막마타임 네, 이거 하기 위해서 저는 캠핑 찍는 겁니다. 네. 지금 이빨 닦고 왔거든요. 좀 텁텁해서 이빨 좀 닦고 지금 물도 제가 오늘 물을 그 2리터밖에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을 난로 위에 올려놨습니다. 리액터에다가 끓인 물로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저걸로 먹고 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네, 바로 한라봉입니다. 한라봉 잘 나오나요? 네. 한라봉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한라봉을
잘 사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라봉을 되게 잘 까요. 한라봉을 이렇게. 한라봉 까기 머신입니다. 네? 제가 다 까드릴게요. 제가. 한라봉 다 가져와요. 다 깠죠. 되게 빨리 까죠. 그래서 요즘에 아까 제가 건강 토크 하면서 이야기 드렸겠지만 요즘에 영양제를 최대한 안 먹고 있습니다. 네. 영양제 최대한 안 먹고 비타민도 이렇게 순수 비타민으로 과일로 섭취하고 있어요. 3차는 뭘 먹을 거냐? 3차도 빨간 뚜껑입니다. 오늘은 빨간 뚜껑 에디션. 네. 아까 사실 소주를 한 반통밖에 안 먹었어요. 요즘에 제가 막 부어라 마셔라 를 혼자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네. 그래서 아까 청주 먹었죠. 청주 먹고 이거는 마커스 마커 메이커스 마커인가요? 네, 메이커스 마커. 이것도 저랑 성진이도 이거 좋아하는 소주예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조그만 거 다 먹으려나 모르겠어요. 한 반 정도 먹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대화하면서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짜짜짜. 지금 안주는 한라봉입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네. 아, 더워. 환기를 조금 시켜야겠어. 너무 덥네요. 지금 되게 세팅이 나름 근사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세팅이 이렇게. 이렇게 난로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안주. 낮에는 영상이네요 거의. 근데 밤에는 아직 영화니까 겨울은 겨울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설 지나고 하면은 되게 따뜻해질 것 같아요. 또 이제 봄이 오고 또 이제 여름이 오면 또 이제 계곡도 가고 또 이제 가을이 오면은 또 이제 단풍 백패킹 이런 거 가고 또 이제 겨울이 오고. 네. 참 근데 이게 저도 어릴 때는 정말 몰랐는데 지금 또 생각해보면 이게 1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하다 보면은 설 돼 있고 하다 보면은 여름이 앞에 있고 하다 보면은 추워지고. 네. 그러다 보면 또 1년이 지나고. 참 좀 신기해요. 어쩔 때는 되게 좀 신기하고 좀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도 좀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딱 이제 1년을 딱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뭔가 크게 남는 임팩트 있는 기억은 없고 그냥 계속 똑같다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느낌? 직장인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뭔가 이번 연도는 그래도 딱 생각했을 때 그때 정말 임팩트 있게 개가 지금 아까 그 진돗개인가 봐요. 엄청 짖네요 갑자기. 짖으면 안 되는데 촬영해야 되는데. 계속 리코딩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의 힘을 한번 믿어보자. 네. 노이즈 캔슬링 믿겠다. 그래서 그런 이번 연도는 네, 다시 이어가자면
그래도 임팩트 있는, 꽤 임팩트 있는 그런 기억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걸 하나쯤 해보고 싶어요. 갑자기. 예. 정말 5년 있다가도 아 2024년도에는 아 정말 그거는 진짜 기억나 이런 거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걸로요. 네. 아,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작은 계획, 작은 계획, 소소한 성공의 경험, 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나아가서 뭔가 2024년도에는 좋은 기억, 좋은 경험, 네, 그런 거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저랑 하나씩 약속 할까요? 네. 뭐 저랑 댓글로 소통하는 분들 예전엔 되게 많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안 올렸으니까 네. 다 어디 가버리셨어요. 네. 네. 그래도 아직도 3년 4년 계속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뭐 댓글로라도 저는 아마 2024년도에는 뭐를 한번 해보겠다. 저랑 한번 약속하실 분들은 약속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연말 때 결산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랑 이런 약속 소통이죠. 어떻게 보면 소통하고 약속하고 저도 무언가 하나 이루고 여러분도 뭔가 좋은 거 하나 이루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더 좀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내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아주 소소한 거라도 네. 나는 뭐 일주일에 운동을 세 번은 꼭 하겠다. 네. 아, 쉽지 않죠. 쉽지 않네. 한 달에 운동을 한 번은 꼭 하겠다. 예를 들면 너무 쉬운 건 안 됩니다. 뭐, 네. 아침에 눈을 뜨겠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건 안 되고요. 당연한 거죠. 네. 안 뜨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작은 도전, 작은 성공하는 기쁨 그런 거를 같이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때 결산을 해서 소소하지만 제가 그래도 뭔가 작은 상품이라도 선물이라도 좀 드려볼게요. 혹시 만약에 제가 이 지금 약속을 혹시라도 까먹으면요 알려주세요. 12월쯤 되면 리마인드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아마 저 이런 거는 다이어리에 저는 캘린더에 메모하는 습관이 좀 돼 있긴 해서 지금 까먹기 전에 제가 메모하겠습니다. 구글 캘린더에다가 제가 12월 1일에 써놓을게요. 유튜브 약속 댓글 선물 준비하기 연말 결산 작은 성취 내기 제가 12월 1일에 구글 캘린더에 적어놨습니다. 네. 님보스 괜찮네요. 네, 제가 저기 태워 먹어서 좀 그렇긴 한데 님보스 괜찮네요. 이게 님버스가 딱 1.5인이네요. 네. 제가 느끼기엔 제 덩치에는 야침 두 개는 타이트하고요. 솔직히 좀 빠듯합니다. 근데 할 수는 있어요. 네.
아침 조개는 빠듯하고 좌식 모두 이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거는 저가 성진이랑도 구력도 해서 써봤죠. 네,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네. 괜찮은데? 네. 제가 솔직히 아니고 저는 비자립 텐트를 싫어해요. 왜냐면 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플로어 컨디션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요. 네. 제가 한 번은 덕적도 모래바다에서 모래바닥에서 님보스를 한번 친 적이 있거든요. 와 진짜 한여름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오, 팩은 안 박히지. 근데 경치 때문에 모래바닥에는 치고 싶지.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때. 아 그때 생각하면 진짜 땀을 진짜 한 생수통 하나는 흘렸을 거예요. 500ml는 땀 많이 나거든요. 좀.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동안 님버스를 네, 손이 안 가더라고요. 안 좋은 기억이 생겨가지고. 근데 오늘은 확실히 그라운드 컨디션도 좋고 데크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반 팩 다는 것보다 데크팩 강도가 훨씬 세요. 웬만한 바람은 다 견딥니다. 데크팩은.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괜찮네요. 생각보다 되게 앉아있으면 되게 아늑하고 좋네요. 이게 유튜버분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많이 쓰는 건 이유가 있어요. 확실히. 위스키. 혼자 조금 더 마시고 저도 이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혼자 이렇게 밖에 보면서 조금 뭐 마실게요. 네. 지금 11시 정도 됐습니다. 11시 정도 됐고 주변은 조용합니다. 네. 저도 이제 자려고요. 네.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뭐 안 먹고 참고 있어요. 네. 그럼 내일 볼게요. 안녕.확실히 산이라서 그런지 밤에 엄청 춥네요.
문을 제가 좀 열고 잤거든요. 그래서 잠깐 깨가지고 한 5시쯤 거의 일어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날 살짝 틀고 문 더 열고 이렇게 잠깐 눈 붙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후끈후끈하네요. 그러면은 주변 정리 조금 하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치워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차도 마셨고, 네. 천천히 철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철수 다 했습니다. 네, 다 했어요. 이번에 온 곳은 연천에 있는 고대산 자연휴양림입니다. 네. 지금 동계 시즌에는 데크가 5개인가 6개밖에 오픈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20개 데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동에서 야영을 할 수 있고, 밤에는 아직 춥습니다. 네, 밤에 아직 춥고 웬만하면은 등날로 그런 난방기기, 네, 등날로 같은 거 꼭
가져오셔가지고 그래도 쉘터 모드로 있는 게 좀 따뜻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백패킹 이제 시작하고 싶은 분, 그리고 좀 연습 좀 트레이닝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습하기도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여기 데크까지 1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충분히 백패킹 모드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유튜브 구독, 좋아요는 즐거운 낭만 타임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